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한일 갈등 중재 ARF에서 한미일 3자 회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한일 갈등 중재 ARF에서 한미일 3자 회담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를 하는데요. 악화되는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확전될 조짐에 미국이 중재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열리는 3자 회담. 주최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고요.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 개최입니다. 여기서 한일 양국의 현 상황을 동결한 채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나갈 길을 찾도록 격려하겠다라고 하셨답니다.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이고 두 나라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여기서 만날 때 폼페이오 장관의 예상되는 제안이 있는데요. 한일 양국의 분쟁 중지 협정입니다. 분쟁 중지 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분쟁 중지 협정이란 협상 기간 상호 간 분쟁을 중단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호 간 분쟁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면,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한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분쟁에 대해서 중단하는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중지 협정의 제안에 의의가 있는데요. 한일 양국 간 이견 자체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해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양측 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 기간에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사태 악화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잠깐이나마 중단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시간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번에 분쟁 중지가 만약 된다면 그 유효 기간은 얼마나 가게 될까요? 어느 정도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8월 2일 날은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일이 되고요. 8월 24일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전에 이게 중지 명령이 일어나야 되고, 8월 24일 전에 이게 우리가 어떤 결론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담회 예정 일자는 31일 또는 1일이 될것 같은데요. 이전에 미국의 입장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미국의 이득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 그냥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만 우려를 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중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까지 중재를 하지 않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도 일본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중재를 검토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는 등 양국의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 보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소미아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인데요. 동맹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나라 또는 여러 국가 간의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이 없으면 정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간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소미아를 갖고 있다면 그 지소미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현재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북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 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으로선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여기서 한미일 공조가 깨지지 않는 그 선에서 서로의 입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소도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 뭐 자기 입장으로는 뭐 북한에 그걸 수출했다, 화학 무기로 변하겠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측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 뭐 지소미아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되고, 여기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번 생각을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일본하고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일본은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종속국이 아니고, 우리 자체로 우리가 최고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일본보다 더 뛰어난 경제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